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현장은 포항시 남구에 보면 구룡포입니다. 구룡포 업쪽에 보면 윤희의 바다 카라반 캠핑장이란 곳인데 이곳에 대략 제가 좀 리서치를 하러 왔어요.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곳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능성이 있고 또 정말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해서 조사 좀 하고 리서치를 하러 왔는데 이곳에 보면 이렇게 입지 조건을 보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바로 바다 앞부분 이렇게 동해바다죠. 물이 정말로 맑은 동해바다를 끼고서 바로 경계선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렇게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의 수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카라반 하나에 20만원 그리고 주말 같으면 22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윤희의 바다 사장님 보니까 이쪽에 직원분들이나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이곳에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카라반 옆에 또 조형물을 또 하나 만들어 놨죠. 이렇게 안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비나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카라반 안에 보면은 4명이 충분히 잘 수 있도록 5명까지 잠을 잘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캠핑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충분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놔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천혜의 환경, 바다도 있고 그리고 초록색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야외에 나와서 힐링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점에서 하루에 20만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22만원 평일에는 20만원 받는데 그렇다면 이곳에 한 12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면적이 보면 1200평에 운영하는 대수는 1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의 운영 수익을 좀 계산해 보면 한 개당 20만원만 잡더라도 그리고 한 달에 30일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 20일 정도만 운영한다 라고 보편적으로 좀 계산을 해 보더라도 18개를 운영하게 되면 한 달에 7200만원의 수입이 나옵니다. 그럼 1년으로 따지면 카라반 18개를 운영해 가지고서 약 8억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이것이 그렇게 큰 원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카라반만 하나 만들어 놓고서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아주 수영장이 있다든지 야외 수영장이 있다든지 어떤 편의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장점 때문에 운영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위치와 이렇게 카라반 보통 한 3천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좋은 위치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야영장 개념이죠. 캠핑장 개념으로 큰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이것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마도 윤희의 바다라는 곳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예약을 쳐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도 한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두 달까지 그 예약이 꽉 찼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입지 조건이 좋은 이러한 땅들을 잘 사서 시설만 좀 갖추어 놓으면 20개 정도만 운영하더라도 연 8억 정도의 1년에 8억 이상의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치가 이러한 조건들이 과연 경기도권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포항이나 여수나 이런 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항에는 보면 포스코 그리고 울산의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 다니시는 어떤 연봉이 좀 맞춰져 있는 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아니면 평일에 휴가를 내서 이런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캠핑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어떤 여가 문화든지 캠핑 문화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카라반이나 또는 풀빌라 같은 이용층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수익률 계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수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야영장이나 캠핑장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세하게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임장도 다녀보셔서 좀 조사를 하셔서 이런 쪽에 투자로서 진행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항시 남구 구룡포 쪽에 윤희의 바다라는 캠핑을 할 수 있는 카라반 업체에 대해서 탐방을 왔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곳에 좀 임장을 다니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